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돈 버는 법, 장사꾼 시점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메모장 오픈을 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첫. 대강 이 정도 됐는데. 대강 요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강한불이나 영한불은. 아케인 쪽.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기 쪽이 안정성이. 안정성으로 따지고. 안정성은. 안전성. 무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2추업 정도. 요렇게 잘, 2추업 정도가 하면은 예상 수입. 아마 3억 정도 할걸요. 이거는 이제 각종 스태프라든지 2추업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앱솔이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마케인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2추업 정도는 그래도 좀 돌려보면 뽑아볼 만하더라고. 장큐는 이제 백제 얼짱 유니크짜리를 제일 싼 걸 사세요. 제일 싼 거를 사서 세 줄을 그냥 돌려보면은 66퍼라든지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 최대가 666퍼죠. 이게 아마 5억대 정도 할 거예요. 비싼 건 아마 더 할 수도 있으려면. 그렇고 여기서 팁은 뭐냐. 자, 우리가 만약에 두 줄짜리를 열어야 돼. 요럴 때 유효 옵션 있는 거. 예시를 들면은 럭 9%가 위에 떠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막 MP 이렇게 떠 있어. 이런 걸 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는 막 MP4. 예를 들자면 내가 이런 거를 하면 할 때 금비 각인을 열는 거는 웬만하면 왼쪽 거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열었을 때 록 6퍼가 또 뜨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텟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MP 의미가 없지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고. 애잡은 제가 좀 대강 찾아봤는데 앱솔랩스 숄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 수익은 한 4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노작이 얼마나 되냐, 에픽이 얼마나 되냐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앱스 숄더가 제일 많이 받긴 할 텐데 아무래도 계속 할 순 없으니까 실블링이라든지 블랙맵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순백은 뭐 자기 착하는 거고. 놀공원도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숄더. 이것도 숄더긴 한데 숄더, 앱솔 숄더가 제일 많이 받긴 합니다. 떴을 때나 66 뜨면은 막 10억대 넘어가니까. 말이 쉬운 거지, 어렵습니다. 추천은 예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성을 두고 싶으면은 핑크빔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스크롤을 발라요. 방어구 공격력이나 마력 이걸 두 개를 발라놓고 놀공원을 던지십시오. 그럼 옵션이 랜덤으로 잘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예전에 핑크빈 슈트 하나 사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루나 서버였는데 20억인가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작은 금은 50% 작이었죠. 놀공원이니까 뭐 운만 좋으면 더 잘. 안정성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자켓스가 또 많고. 이노는 말 그대로 이노센터 쓰는 거고. 마북. 이 교과로 나오지요. 사놓으면 올라가긴 합니다. 기다리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잼스톤은 왜 적어놨냐. 잼스톤을 적어놓은 이유는, 자, 잼스톤은 까고 나서요. 깐 다음에 갈아요. 깐 다음에 140개인가 주면은 잼스톤 하나 줍니다. 말 그대로 잼스톤 까고 나서 갈아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데미지 스킨은 왜 적어놨냐. 제 데미지 스킨 이번 거 가격을 좀 적어봤는데요.
안개 데미지 스킨이 1.5억 정도. 나머지는 거의 1억대 아니면 5천원 정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데미지 스킨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느냐가 따라 가격이 다르고요. 현재로서는 기본 데미지 유닛이라든지 메이플 스토리체 이런 거는 좀, 아, 35개였거든요. 미안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40개 너무 많았지요. 오케이, 오케이. 현재에 나온 이제 스카니아 기준으로는 가격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지 스킨이 뭐가 뜨느냐에 따라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프 잼은 몬스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13성은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자 안 할 것 같고, 망치는 착할 때 말고는 사실상 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레드키브, 이게 저라면은 제가 최근에 그게 생각나는데, 이거는 뭘부터 검색하냐, 레전드리 백제 얼정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최소가를 찾아요. 덱스가 제일 싸니까. 이거는 이제 장큐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레전드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전드리 됐을 경우 제일 비싼 거를 찾아보세요. 비싼 것을 찾아라. 예를 들자면 워리어 가격이 레전을 띄웠을 때 가격치가 제일 높다. 그러면은 얼장을 이제 사야겠죠. 대강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었죠. 자, 어깨 정치, 앱솔. 앱솔이 지금 최저가가 1억 3천 정도 하잖아요. 에픽이 지금 1억 6천이거든? 대강 한 3천 정도 수입이 남지요. 이런 거 팔립니다. 팔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렸던 게, 장큐 얼장을 얘기했었죠. 유니크 백제를 사세요. 그러면 제일 낮은 걸 찾아봐. 장큐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제일 낮은 거 사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예시가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여기 HP, MP 두 개 겹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까서 열었을 때 덱스가 나오거나 HP가 나오면은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죠. MP 방어력 해봤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지. 내가 금빛 가게를 깠을 때는.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HP하고 덱스 가격이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 다 예시 물품이거든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를 깠을 때 옵션이 나오면은 그대로 돈을 더 버는 거고. 저 각인 없나요 혹시? 여기 있다. 예시가 이런 겁니다. 내가 깠을 때 옵션이 나왔다. 미안합니다. 옵션이 안 나오면은 그때 장큐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장 백제, 이게 레전드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최소가를 검색해요. 레드하처는 제일 싸죠. 그 다음에 매지션이고, 그 다음에 시프, 그 다음 파이렛. 워리어 파이렛이 비슷하죠. 한 15억 정도 하잖아. 그럼 뭘 사야 되겠습니까? 내가 레드큐브를 던졌을 때 레전드리가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더라도 레드하처를 쓰면은 8억밖에 못 벌지만은, 워리어가 레전이 뜨면은, 이해하셨지요? 요정도 했으면 이해했겠지? 그리고 장신구 공식을 얘기했었는데, 이런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무기류에서 에디션을 뽑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구에서 앱솔이 공시비 달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좀 싸게 팔린 거 없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맞아, 한 5억대 이렇게 들어가잖아. 가격대는 이게 제일 비싸긴 한데, 아무래도 가격대다 보니까
그냥 대강 할 거면은 실블링도 나쁘지 않은 거 같고. 그렇다고 여기다 앱솔 바른다고 해도 팔려요. 에디셔널 발라고 옵션이 안 좋아도 팔려요. 그러니까 뭐 애잔 바를 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해 줄 만한 게 핑크빔 모자. 아 13젠데 핑크빔 모자를 왜 얘기했냐면 금원으로 돈을 벌고 싶잖아. 예시를 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작 말고 제가 원하는 작은 공마가 섞인 작인데 그런 거 좀 없을까? 요런 느낌이요. 이게 6억이잖아. 이게 만드는 방법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공격력 방어구 공격력하고 방어구 마력을 던진 다음에 그냥 놀공원 있는 걸 다 던져. 그러면은 요 정도 띄우면 요 정도 나온다. 19일이죠. 며칠 전이네요. 요런 느낌으로 좀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고 마스터리브 요런 것들은 이제 요정도고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얘기해줄 게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안개 데미지 이런 건 의미 없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데미지 스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나아. 기본 데미지 장난 아니네. 3억까지 팔리던 거고 기본 데미지 괜찮지. 2억.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데미지 스킨 찾아보고 예예 왜 공마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왜 공마를 바르는지 이게 옵션을 보면은 기본이 없어요. 기본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막 공격력하고 마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발라줘야지 공격력하고 마력이 올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공격력 마력을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놀공우를 바르면은 스텝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일단 선착순입니다. 여기서 뭐 또 추가되고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수호자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오픈이 되는 영웅까지 영웅2까지 여기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출출권이 방금 말한 그 데미지 뽑아서 파는 거지. 고맙습니다.